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선. 성경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나옵니다. 재질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그릇들이 등장하는데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박승영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릇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처음으로 그릇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3장 11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좋은 열매들을 그릇에 담는다 할 때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릇은 뭔가를 담죠. 담더라도 좋은 것들을 담는 데 그릇을 쓰는 것이죠. 쓰이는 것이죠. 특히 좋은 열매들을 그릇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나옵니다. 어떤 재질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또 노수로 된 그릇도 있고 또 구리로 된 동그릇도 있고 여기 보니까 나무그릇도 있고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고 또 심지어 이 돌로 된 돌그릇도 나와요. 성경에는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빵 반죽하는 그릇이 있고 기름을 담는 그릇도 있고 버터를 담은 그릇도 있고 마시는 그릇도 있고 물을 담은 그릇도 있고 국물을 담은 그릇도 있고 식초로 가득 찬 그릇도 나오고 소금을 담은 그릇 등도 나오는 것이죠. 또 그 그릇의 가치와 속성에 따라서요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약한 그릇도 나오고 또 깨진 그릇도 나오고 자비의 그릇, 진노의 그릇, 또 선택받은 그릇, 심지어 기쁨이 없는 그릇,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 없는 그릇도 언급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그릇은 사람을 빗대어 사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릇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때때로 사람을 빗대어 설명할 때 그릇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깨끗한 그릇이 된 것이죠. 전에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천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죠. 신분이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으로 불리는 귀한 그릇으로 변모된 것이죠. 또한 전에는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고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며 살았던 진노의 자녀로서 멸망받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으로 불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은혜와 자비를 받고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진노의 그릇, 자비의 그릇, 이것과 연관해서요 우리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이후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 그릇의 양태가 달라진 것이에요. 자,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도 만드시고 천하게도 만드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자, 문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귀하게 쓸 자비의 그릇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거절한 죄인들이다 그러면 천하게 쓸 진노의 그릇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귀한 그릇들이 되었을 경우에 주님께서는 우리 그 그릇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귀한 것들을 담아두는 그릇들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찻 주전자나 찻잔, 뭐 냄비, 프라이팬처럼 유용한 기능을 지닌 그릇들로 만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보다 덜 귀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그릇들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기를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한 천한 그릇들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소각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서 보든지 그릇들이 있죠. 한 종류의 그릇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죠. 그릇 없는 집은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그릇에 담아야 돼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느 유명한 요리사의 말에 따르면 그릇은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 맛이 좋은 식당은요, 그릇도 예쁘고 멋스럽습니다. 사실 예쁜 그릇은 그 그릇을 사용하는 주인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흔히들 집안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이나 거실 테이블 위에 화병에 꽂혀있는 꽃보다는 주방에 있는 그릇들이 더 시야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그릇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가 인테리어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그릇들은 집 주인의 의사와 집 주인의 뜻과 그 용도에 따라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들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들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 20절에 나오는 큰 집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이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큰 집, 이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그릇은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다 귀한 그릇이죠. 다 자비의 그릇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쓰시는 용도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 안에도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이신 하나님,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히 여기시는 그릇들과 친히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자, 첫 번째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에요. 당연하죠. 지저분한 그릇을 누가 쓰겠어요? 지저분한 그릇에 음식을 내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기가 싫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쓸 수 없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오직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만이 그 일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이 곧 귀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 곧 거룩한 그릇이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순수하고 거룩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그릇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고시를 본다든지 뭐 시험을 본다든지 뭐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교회다운 교회들이 거의 없고 성도다운 성도들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가짜 교회들이 많고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만연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단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난립한 거짓 목사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돈을 사랑하는 사꾼 목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태반이 구원받지도 않았고 바른 성경도 없고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목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무자격 목사들이자 거룩하지 않은 목사들이 거룩한 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으니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돈과 권력과 명예를 사랑합니다. 세상 정치권과 야합을 하죠. 이 강단 위에다가 정치인들을 왜 세워요? 뭘 들어요, 정치인들로부터? 뭘 듣고 싶으세요, 도대체?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연예인들을 왜 이 강단에 세워요?
그들이 무슨 간증을 한다고. 어떤 운동 경기에서 골을 넣어서 골 넣은 그 기쁨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강단에 세워서 무슨 간증을 듣겠어요? 간음과 음행, 교회에서 그러한 소식이 떠나지가 않죠. 불합리한 세습, 성경에 대한 무지, 변개된 성경을 옹호하는 것, 자, 침묵은 암묵적 동의입니다. 흠정역을 번역했다고 하는 정동수 목사는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을 쓰는 이 나라 기독교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쓰게 놔두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를 해야죠. 그건 잘못했다고. 오히려 그것에 동조하면서 킹제임스 흠정역 뒤에다 뭘 붙였어요? 성경전서. 성경전서는 개혁성경 썼던 분은 다 알겠지만 과거에 다 성경전서 그림 나오잖아요. 위선자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지상명령에 대한 불복종, 인간적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는 일, 위선과 고집, 자기 변명, 이런 등등의 추한 민낯만 드러나면서 마땅히 거룩해야 할 교회들을 목사들 스스로가 더럽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거룩하지 못한 목사들, 거룩하지 않은 교회들과 교인들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흥과 개혁을 부르짖어도 부흥과 개혁은 안 오는 거예요. 성경, 바른 성경을 찾고 바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다룰 수 있는 자격도 오직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아무나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성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면 이 거룩한 책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조명도 못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시작했죠. 그 시작할 무렵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때 아히멜렉에게 빵을 요구했죠. 같이 함께했던 청년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나에게는 보통 빵은 없다.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은 없다. 성막에 차려놓은 거룩한 빵만 있다. 다만 당신과 함께한 청년들이 여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라면 먹을 수 있다고 내가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요 며칠 동안 여자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그릇들은 매우 거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을 얻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죠. 성경에서 빵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룩한 빵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거룩한 성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신 것이고 또 그러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것이고 그러한 자격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금과 은으로 된 귀한 그릇이라도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용 못합니다. 잠언 25장 4절에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세공자에게 그릇이 되어 나올 것임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값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은 그릇이라면 그릇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의 토기장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물레 위에서 거룩한 손길을 따라 만드신 이 그릇, 이 그릇이 그릇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고 토기장이의 손에서 합당한 용도로 쓰임받으려면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죄와 거짓 교리로부터 성별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남은 생애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작든 크든 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좀 이상하죠. 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나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2절에 보게 되면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오직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젊음의 정욕을 피해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정욕을 따라간다 해도 그들과 함께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휩쓸려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5절 말씀처럼 그런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러운 죄에 동참하지 않은 것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런 더러운 죄들을 행하는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건 죄라고. 그건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건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성경적으로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죄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럼 멸망한다고,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길을 계속 가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자, 이러한 말을 여러분이 안 한다면, 입을 싹 닫고 침묵을 지킨다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겠습니까? 왜 어떤 성도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진리의 말씀이 담겨야 할 그 그릇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떤 성도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도 어떤 조명도 받지 못할까요? 거룩한 진리를 담아야 할 그 그릇이 더러워진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성장이 있는데 왜 나는 성장이 없는 것이에요? 왜 나한테는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주님 안에서 가슴이 뛸만한 도전과 꿈을 찾지 못한 것일까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그릇이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가증스러운 죄로 더러워진 것이에요.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쓰레기부터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려면 쓰레기부터 치워야 돼요. 세상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제거를 해야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는요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그랬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나의 이 그릇, 이 몸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은 미국의 어떤 목사가 자신의 딸이 자행하는 이 잘못된 말과 행실에 대해서요 성경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훈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었는지 훈육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대꾸했어요. 아빠, 모두 다 그렇게 해요. 모두 다 그렇게 해요. 에브리바디 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산다는 것이 이 딸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너가 말한 그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그 모두가 아니야.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지 내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이 속한 그 모두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지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지 더러운 마귀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과거 옛날처럼 제도권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옛날에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리셔야 돼요. 옛날에 과거에 몸담고 했던 그 교회에서 배웠던 그 지식들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왜 갖고 계세요 그거를요? 그러한 지식으로 나에게 아무것도, 그 지식이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쓰레기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지식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레이 토레이가 거룩한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께 들켜서 달갑지 않을 행위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 또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원치 않는 장소는 그 어디에도 가지 말라.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도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해라. 하늘이 무너져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 말하는 유행어를 쫓아해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얼마나 그것만큼 꼴사나운 일도 없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울 때 가장 멋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그릇입니다. 본문 21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들이 뭘까요? 이 선한 일들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임무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임무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이죠. 자, 복음 전파와 성경으로 양육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이 가장 소중한 임무이고 이 두 가지 일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환경 보전 운동을 한다든지 교통안전 봉사를 한다든지 세상 교회들 보면은 집사나 장로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자기 교회가 있는 동네에 나가서 길거리 가서 이 띠를 둘러요. 교통법규를 지킵시다. 이걸 해야만 됩니다. 몇 주간.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이나 연탄 배달해주는 것,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것, 테레사 수녀처럼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것, 뭐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해서요. 집을 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지역사회가 하는 일이에요. 사회단체, 복지단체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 하려면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왜 나쁘겠어요 이게. 하지만 그것은 교회에게 주신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게 주신 본연의 임무를 다 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럼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왜 나쁘겠어요.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 있는데. 근데 본연의 임무도 안 하면서 이런 일들에만 목을 메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선행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한다든지 또는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낙원, 지상왕국을 세우려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은요 성경에 철저하게 거스르는 그런 죄들이에요. 교회는 세상 조직과 같은 조직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사교장도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돈을 모아서 가난한 회원들을 돕기 위해 면죄부나 어떤 상품이나 직분을 파는 상점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육신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복지단체도 아니에요. 영등포에서 복음을 전할 때면요 전에 전했을 때 거기 노숙자들이 많아요. 술병을 하나씩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 잘 들어요. 관심이 있어 잘 듣는 게 아니라 잘 듣고 난 다음에 돈 좀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니야 다를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 그 얘기를 해요. 아주 열심히 듣습니다 복음을. 그리고 맨 끝에는 제가 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전 돈을 안 주죠. 그리고 얘기하죠. 제가 돈 주면 또 술 드실 거죠? 지금 당장 술병 던지시라고. 그리고 어떤 지역사회단체에 가서 동사무소 가서 일자리를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제가 돈 줄게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세상 교회들은 하죠. 우리 교회 오면 제가 돈을 줄고 잘 보살펴 줄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속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셔야 돼요. 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이게 첫 번째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복음 전파와 성경 양육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잘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랍니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려면 성경을 통해 철저히 구비해야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환경보전운동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내가 철저히 구비가 안 돼도 얼마든지 환경보전운동 할 수 있습니다. 교통공사? 성경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독거노인 도우는 거? 연탄 배달해주는 거? 성경을 알아야 꼭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달라요. 성경으로 내가 구비되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교회에게 주신 선한 일들,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은 그 선한 일들에 진력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선한 일들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성경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교회에게 맡겨준 임무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4장 6절도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4장 6절을 보시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누가 선한 일꾼이겠습니까?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꾼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선한 일꾼인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이나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의하면 선한 일꾼을 가리켜서 복음의 일꾼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구절들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구비되려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선한 일들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지식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상대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성경에 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사랑의 진실함은 섬김과 수고의 형태로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랑의 수고예요. 그냥 사랑이 있다 안 했고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뻐서 기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어떠다 그랬어요? 이 7년의 기간이 7년이 아니라 70년이 아니라 정말 불과 며칠과 같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저 공주로 갈 텐데 그 기간이 되게 좀 길어 보여요. 왜 이렇게 주님 안 오시는 거지?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것이지?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하지만 그 기간이 나에게 정말 지루한 기간이 아니라 짧고 흥분되고 열정적이고 그런 기간이 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 커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갈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지?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시간이 많을 리가 없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길래 시간이 남을까요? 우리가 펴낸 서적들 얼마나 많이 다 읽었길래 시간이 남을까요? 얼마나 구령을 안 하면 시간이 남을까요? 얼마나 성경을 공부 안 하면 시간이 남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시간이 남을까요? 시간이 남으면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으면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세 번이나 답합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들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면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이 일에 관한 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저라든지 아니면 강사들이라든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역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로스차일드가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을 선발했을 때의 일화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어느 날 사장은 지점장 물망에 오른 한 직원을 불러서 미국에 지점을 낼 생각인데 자네는 며칠이면 준비가 끝나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이 직원은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10일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장이 뭔가 답변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자네는 며칠이면 되겠어? 저는 3일이면 되겠습니다. 아까보다 낫지만 그래도 좀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불렀어요. 자네는 며칠이면 되겠어?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지점장이야. 바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최고의 갑부가 된 줄리어스 메이라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명령과 부르시면은요 노후가 없습니다. 노후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요 설교자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저의 꿈은 뭐였냐면 번역하는 거였어요. 제가 문과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저의 삶을 살기 원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번역한 책은 딸랑 한 권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안 쓰신 거예요. 저에게 은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있어서 노후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세 번 정도를 노후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잃었어요. 저는 그만큼 시간도 잃었고 또 제가 건강을 잃은 적도 있었고 많은 걸 잃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 후회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서라도. 그런데 만신창이가 돼서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멀쩡하게 쓰임 받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신창이가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딘가의 용도로 그러한 그릇으로 쓰시고 사실 때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 난 지식이 부족하느니 능력이 부족하느니 나는 좀 자신이 없다더니 대중 앞에 서기가 힘들다느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점이 아니라 지금 불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지 나의 연약한 모습은 그건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자로 불렀다면 거기는 노후가 없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잘 안 됐는데요. 제 마음이 약간 좀 불안불안한데요. 제가 성경을 좀 암송을 더 많이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주님이 지금 나가라 했으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세 번째로 언제라도 깨트릴 수 있는 그릇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 때나 쉽게 깨질 정도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 아니라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견고한 그릇이지만 주인이 원하실 때, 그 그릇의 주인이 원하실 때면 언제라도 깨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자,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탁월함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자,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거죠. 보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빛이세요. 빛이신 주님께서 나의 어두운 마음을 속속들이 계속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빛이 발산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이 빛을 밖으로 발산시키려면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육신이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발산되는 거예요. 재판관계 보게 되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당시에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 대군의 병력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가늠이 되십니까? 이 정도의 병력이면요, 이들을 일렬로 쭉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행군을 시켜요. 행군을 시켰을 때 맨 앞에 있는 사람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13만 5천 번째 사람하고 들어오는 날이 달라요. 그만큼 긴 길이에요, 이게. 그런데 13만 5천 명에 맞서서 300명의 용사가 싸웁니다. 450대 1의 싸움이에요.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야간 기습 공격을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이러한 명령이 주어져요. 재판관계 7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냥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될 무렵 진영 외곽에 와서 그들의 파수를 새로이 세울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니라.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며 그랬어요. 바로 항아리 안에 등불이 있었습니다. 등불이 항아리 안에 그대로 있을 때는 빛이 발산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항아리가 깨지자 빛이 순식간에 강렬한 섬광을 내면서 비친 거예요. 또 항아리가 동시에 300개가 깨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였겠어요? 럭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발산했던 불빛은 300명이라는 이 병력을 마치 300개 대대의 병력의 규모로 보이게 했을 것이다. 순간으로 이게 빛이 비치니까요.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그런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300개의 대대 병력이면요, 평균적으로 24만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을 능가하는 숫자죠. 실제로 이 작전이 먹혀들어서요, 미디안 진영에는 일대 커다란 혼란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으로 인해서 미디안 군대는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서로 막 죽입니다. 자중질환을 벌치는 것이죠. 스스로 자멸하고 만 것이에요. 자, 기드온 당시에 항아리를 깨뜨리며 등불로 강렬한 성광을 비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죠. 빛은, 등불은 항아리가 깨져야 발산된다는 것이에요. 질그릇이 깨지지 않고서는 빛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질그릇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이 보물의 능력, 능력의
탁월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질그릇을 깨뜨렸을 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깨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깨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더러운 정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압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기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깨뜨렸을 때에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는 것이었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릇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담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 역시나 그 안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어요. 악취가 나고 오염된 더러운 구정물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 맑은 생명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점철된 배설물이나 냄새나는 똥을 담을 수 있는가 하면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담을 수 있어요. 썩은 시체들이나 죽은 파리들의 악취가 가득 담기기도 하고 생명의 향기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기기도 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담는가 하면 현명한 자들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담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고 했어요. 왜 나올까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이에 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그럽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요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호세아 8장 8절에서는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하고 삼켜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서두에 말했는데 기쁨이 없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없는 그릇.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뿐만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담는 그릇이 된다고 했어요. 아까 서두에 그릇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 어떻게 썼다고 했어요? 열매를 담는 그릇. 가장 좋은 열매를 담는 그릇. 자, 우리는 가장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 안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공중권세의 통치자, 구원받지 않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 안에 담길 수도 있어요. 반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을 가득 채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과 경건의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그릇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에게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인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시면서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주님께서 쓰신다고 말하라, 이러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짐으로 다가옵니까?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설교자로 세우고 선교사로 보내고 어떤 내가 원치 않은 그런 길로 보낼까봐 두렵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누구나 주저할 수 있고 누구나 머뭇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돼요. 맡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더러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드리겠다고 결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